친근이 뭐죠 도대체? 뽀뽀뽀 호시리.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격 나쁜 거 아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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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은 팬들께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뭐야 이거? 옛날 옷 입고 오라고 좀 추운데. 어우 추워. 어 뭐? 왜 부른 거야? 아, 너 라떼맨. 아, 너 라떼맨 너무 하고 싶었어, 진짜.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 아,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저 이제 월스타 김연경 선수를 모시고 했는데, 야, 욕이란 욕을 말을 네. 너무 많다. 올해 이제 라떼맨 많이 바뀌었어요. 아, 특별하게 인턴 라떼맨을 섭외했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나를 믿어주길 바래. 안녕하세요. 라떼걸 진달래예요. 우리 세대, 우리 세대야. 아, 달라요. 뭔지 아세요? LCS. 아, 맞아요. 제가 지금 네. 옷 입었는데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그 추리닝 아니에요? 추리닝이라뇨. 네. 이거 옛날에 저희 네. 유행했던 반윤이.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 오. 유행했던 스타일인데 네. 막 머리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늘어뜨리고. 아, 어제는 좀 지저분하네 진짜. 지저분하다뇨. 이거 지금 세팅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부러 아, 네. 링기걸이 하고. 아 링? 네. 근데 옛날에 이거 보면은 이렇게 매달리고 싶었어 이렇게. 이거 근데 네. 옛날에 저희 서태지 스타일 아니에요? 서태지보다는 그 뽀뽀뽀에서 아. 네. 호식이. 라떼 걸. 아니 네.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아 달래면 달래면. 네? 라떼는 라떼면 달래면.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밀레니엄 세대 라떼가 진달래예요. 야, 아니야. 지난해 반응들을 좀 살펴봤어요. 상처 안 받을 준비 되셨어요? 아, 뭐 충분합니다. 네, 네 이번 네. 시즌 잘해보자네. 아, 그럼요. 이재영 캐스터 말이 좀 많아서 그렇지 열정적으로 중계 잘하는데. 어. 괜찮습니까? 앞에 거는 욕이지만 뒤에 거는 칭찬 아닙니까? 어. 저는 앞에 거는 안 봅니다. 앞에 거 말 안 하면 뭐죠? 열정적으로 중계 잘하는 거. 그것만 읽으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이 댓글 어떠세요? 배구 예능은 라떼민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선수들 오글거리지 않게 하는 재주가 있어. 친근한 외모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아. 뒤에만 보면 되잖아요. 친근한 외모. 친근이 뭐죠 도대체? 라떼민은 똑당해. 약간 조금 네. 센 게 있어요. 네. 이재영 캐스터 갓 노노 진행만 잘 부탁드리는 거. 아...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하세요? 아 근데 조금 더 센 글이 있어요. 네. 이거 해도 돼요? 수직힘, 체력, 신입 선수들 못지 않아요. 잘 뛰고 있는 선수 괜히 나이 저울질하지 말고 경기로 판단하세요. 남자 MC 왜 이렇게 우리 선수들 외모 평가하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네. 다른 MC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 본인 얘기 아니에요 혹시? 본인 생각? 세대 공감의 라떼맨의 의미이다 보니까 네. 선수들의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어린데 여기 왔잖아요. 나를 믿어주길 바래.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어리다고 생각해요? 소승규 선수보다 훨씬 언니 아니에요? 훨씬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정말 소름 끼치게 어리지 않아요. 네네. 아 팔팔이지? 네. 올림픽 생각나?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코보TV 편집자 진짜 최고! 코보TV인 네. 줄 아시나봐요. 아 우리가요? 야 라떼맨 어떻게 된 건가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인터넷 밈이 뭔지 아세요? 그 뭐예요? 네?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밀어주다의 명사요. 밈! 그럼 저희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니야? 몰라. 아 이거 어? 아 난 근데 너무 빨리 해서 문제도 못 읽었는데 수능 되게 잘 봤죠? 어 이거 알아 깨숙감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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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나 이거 알아. 1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늦었다. 박명수 세대야. 어 나 B급이야 핵인싸. 어. 아! 엄청 잘하네. 네 시작하자. 뭐야 이거. 아 뭐야. 아씨 어? 피드예요.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피크! 또 이거 나왔어요. 아 피크! 이러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아... 나름 인싸신데요 진짜? 예. 사실은 전 거의 찍었거든요. 하는 거예요? 네. 하면 돼요? 어, 예. 아 방금 요 표정 캡처 됩니다 요거. 저희 뭐 추출 필요한 거 있어요? 미모
미모? 문제였어. 미모였어요. 반갑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직접 못 만. 아 나도 지금 어려운 말 하니까 나도 언택트하고 이게 말. 맞는지 백어택인지 언택트인지 내가 좀 헷갈려서. 이게 무슨 말이야?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시즌 준비하면서 훈련하고 있었어요. 좀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몸 상태도 전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고 뭐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연습 많이 해서 괜찮아요. MBTI 하셨죠? 안 해도 되는데 성화 성격 나쁜 거 아는데.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아 성격이 안 좋은.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성격 진짜 개떡. 개떡이라고? 아. 서로 별로라고. 네. 진짜 찐친인가 봐요. 피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조금씩 급하고 있어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은데? 화장품 광고 같아요. 화장품. 딥클린? 이만한 팔방미인이 없습니다. 팔방미인 표승주 맞습니까? 아니요. 뭘 잘하죠 혹시? 뭘 잘하지? 먹는 거? 말하는 거? 잔소리야. 둘이 진짜 친하다. 잔소리. 아. 누가 이렇게 잔소리 듣게끔 하나요? 예요. 아, 이치. 아 조승화 선수. 어떤 걸 잔소리해야 돼요? 가끔씩. 저 다 했어요. 가끔 운동하다 보면은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조성환 선수 관련해서 잔소리하는 거 뭐 있어요? 제가 리시버 같은 거 하면 오바되는 공 그런 거 좀 잡아줄 수 있는데 안 잡아줄 때 많거든요. 아. 제가 리시버를 하면서 일부러 네. 째려봐요. 그러면은 운동하... 아...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조성아 선수? 죄송해요,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성아 선수가 보는 표승주 선수의 성격은 어때요? 네? 이렇게 이거, 올라가, 이거? 여기까지 이거? 올라가는데? 네. 이거 돌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냥 뭐 좋진 않은데 나쁘지도 않아요. 이도저도 아니다. 애매하네. 좀 울어가 있어요. 평소에 계속 하네요. 아 평소에? 항상 이유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앵그리 모드예요? 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 야. 되게 얘랑 친했지만 이렇게 운동하는 거는 여기서 처음으로 하는 건데 확실히 많이 크고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릴 때는 그냥 네 언니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 약간 조금만 이렇게 막 이러면서 아 진짜요? 아, 그래요? 표승주 선수 별명 표정군이라고 네. 있는데 자꾸 이재영 캐스터가 얘기를 해가지고 싫어한다면서요. 너 이거 욕하는 줄 알았어. 맨날 뭔 랄이 들렸어. 뭔 랄. 나도 아 발. 나도 그런 건 아니에요. 프로 선수가 힘 좋으면 좋지 않아요? 네. 다들 보기만 하면 표정군 이러니까 그게 이펙트가 컸어요. 그 한 번 했는데 그대로 계속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하나에 대해 꽂히면 하세요. 공개 사과. 네네. 좋아 좀 공개 사과. 공개 사과. 아, 주간 배구를 시청하시고 라떼맨을 사랑하시고 IBK 알토스를 좋아하시는 우리 표승주 선수의 많은 팬들께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좀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 사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야죠. 해야죠.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승주 선수에게 앞으로 제가 힘에 대한 언급하지 않고 열심히 또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 마음에 드세요? 아 네 괜찮았어요. 조금. 너무 말이 약간 길어가지고 약간 놀리는 것 같았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면. 빨리 해. 혹시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아 어쩌라고. 집에 누가 오겠죠? 아 집에 누가 옵니까? 없어요. 나 이제 형이야.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